welcome. 모두가 반갑습니다. 모두가 welcome. 깜짝이야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? 모웰컴이 다시 나왔습니다. 정말 진짜 기다가 죽겠네. 자, 오늘은요 최임님이 만드신 헤드윅 아시죠? 헤드윅 이겁니다. 헤드윅 가발. 헤드윅과 함께 또 고객님이 오셨어요. 지금까지 헤드윅 쓰신 모델이 윙님밖에 없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실제 소비자들은 어떤 느낌일지 훨씬 궁금하다고. 실제로 그 진짜 진행된 과정 궁금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 제품 헤드윅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지금까지 이제 헤드윅을 제가 착용해드린 분이 이제 열 몇 분 정도 되세요. 오, 맞네. 네. 근데 지금까지 쓰셨던 분들의 반응은 가볍다. 가볍고 그다음에 이제 모질이 굉장히 괜찮아요. 그래서 파마나 이런 게 좀 더 이렇게 컬이 좀 탄력 있게 잡혀요. 그리고 그냥 처음 가발을 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거를 어떤 디테일보다는 스타일 위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적응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.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매듭이 보이는 거에 좀 예민한 분들은 인정. 이거를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윙님이 앞으로 헤드윅에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데요. 항상 이 두피 쪽에 요 시크망을 넣어가지고 여기가 매듭점이 좀 보인다라는 거 예민하신 분들은 관리 방법이 없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타일을 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. 레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레이스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접해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렇지. 그래서 오늘 또 가발로 모임에서 맞아. 제 헤드윅 걸고 게임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셨던 그분이 굳이 다른 데도 많은데 뭐해 실장님한테 가시겠다고 하셔서 됐다. 김 실장님의 실력을 검증하시는 시간이다. 아, 또 검증해. 왜 맨날 검증해? 왜냐면 우리는 의심이 많거든. 정말. 대한민국 탈모인들은 의심이 많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가발의 이 당첨자의 주인공 네 모셔봐야 돼요. 자, 들어오시죠. 오십시오. 아! 오, 너무 힙하게 잘생기셨다. 아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자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가발로 모임을 통해서 이제 채행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제 채행님 통해서 이렇게 또 모엘까지 오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저희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. 박수씨, 굳이 왜 모임이었습니까? 일단은 저도 여러 업체들을 봐왔는데 네. 모엘만큼 많은 디자인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지점에 비해서 모엘이 좀 제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또 모엘을 많이 또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감동이네요. 저희가 우리 바야흐로 2년 전, 거의 2년 전 시장님 처음 뵀을 때 그때부터 모엘 이만큼 성장을 시켜놨더니 유튜브에서 내 김동수를 채널 오늘 그때 스타일을 좀 보내주셨잖아요. 네. 웨이브가 살짝 있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맞나요,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커트를 먼저 진행하고 붉은 웨이브를 통해서 네. 스타일링을 하고 또 우리 최인님이 요새 또 모드윅 하고 계시잖아요. 백로테이 같이 그러면 적용해가지고 제가 그거까지? 네. 모드윅과 이제 헤드윅과 모드 윙윅이네. 그렇죠. 윙윅은 윙. 어떡해, 나 너무 센스 있었어. 그러면 룸으로 이제 들어가시도록 할게요. 바로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! 자!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와고라고 하죠? 전문 용어로? 머리만 없을 뿐인지 굉장히 넓으세요.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나이 39입니다. 오! 엄청 동안이시구나. 오, 진짜 관리를 엄청 잘하셨네요. 하나만 빼고. 자, 오늘 그 하고 싶었던 머리 보내주셨었는데 네. 어떤 스타일이에요, 시장님 정확하게? 시스루 댄디에서 시스루 댄디? 네, 시스루 댄디인데 제가 이제 파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 맨 밑단은 그냥 일자머리로 냅두고 네. 그 윗부분에 포인트로 굵은 펌을 하시는 게 예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파마를 하면 앞머리도 꼬부라지니까 그에 원하시는 그 느낌이 좀 안 나실 것 같아요. 있어 보인다. 전문가. 일단 라인 정리만 좀 할게요. 네. 시작했습니다. 자, 여러분 전국에 계신 모웰컴 시청자 분들 주목하십시오. 드디어 헤드윅 가발 실제 착용하신 고객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가발을 맞추시는 순간이 와버렸습니다. 그럼 일단 머리를 자르고 계신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머리를 했어요.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? 가발을 맞추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. 특별히 생각해본 건 없는데
그냥 사람 많은 데에 가서 좀 돌아다녀보고 싶어요. 아,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다. 네. 자, 지금 일단은 요거 수능 잘 맞는데요. 어, 맞네. 뜨는 데 없이. 오경은 이제 가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시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되게 설레요 일단. 그 전에 이렇게 앞머리를 제대로 가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. 일단은 앞머리가 생기는 것 자체가 새로운 느낌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느낌을 받아보고 싶어요. 그럼 오늘 끝나고 홍대에서 또 춤 사위 한번 보여주실 가시는 겁니까? 오늘 시원하게만 헤드뱅이 하실 것 같은데. 네. 지금 눈 잠깐 떠봐봐요. 대박이야. 이미 입어봐. 다른 사람 같은데. 그래서 파마를 이 민나이는 그냥 냅두고 이 위에서만 좀 모양을 네. 주면은 예쁠 것 같아. 이게 네. 같이 전체를 파마를 해버리면 펴버리니까. 근데 약간 이렇게 형님처럼 옆머리 뒷머리가 살짝 빗머리신 분들은 네네. 어떤 커팅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? 아예 그냥 투블럭 느낌이 나게 라인을 만들어주든가 아예 덮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. 지금 형님 같은 경우 두상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덮어주면 따로 놀아요. 그래서 약간 같이 놀아야 돼요. 라인을 좀 네. 만들어줄 거예요. 그리고 그 머리 자체가 좀 있어야 돼. 그래서 이 브랜나를 살짝만 보이게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오케이. 해서 네. 지금 옆에는 확 눌러주고 이 위에만 포인트 펌을 좀 해가지고 지금까지 중간점은 어떠십니까? 느낌? 지금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서 진짜 완전 완벽하게 나올 것 같은데? 이게 굵게 펌을 하시면 안점이 빨리 풀려요. 그러면 네. 한 번 더 하러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파마를 완성을 했고요. 네. 로드윅 지금 모드 캘크로 지금 네. 3개 붙여왔습니다. 자, 일단 머리 이게 무슨 펌인 겁니까? 이거 섀도우 펌. 섀도우 펌. 착용감은 어떠세요? 지금 벨크로 이렇게 다 눌렀는데. 그러니까 느낌이 거의 없어요. 그냥 좀 당기는 느낌? 약간 눈에서 약간 그 눈웃음이 살짝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. 기분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. 완벽하게 지금 새 인생을 사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시스루 댄디펌. 시댄펌입니다. 시댄펌. 야. 조용해 시댄이야. 아, 고개를 왜 이렇게 기립만 밀어요. 이게 내 시그니처예요. 이거 내 모에컴에도 나와야 되잖아. 이렇게. 괜찮아요?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잘 나왔죠? 와, 미쳤나 봐, 저 형 진짜. 존나 잘생겼어, 거울에서 지금 보니까. 형님, 새 사람이 됐네, 새 사람이 됐어. 와,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? 진짜? 아니, 왜 갑자기 울컥하는 느낌 왜 든 거예요? 그냥 저의, 원래 모습을 찾은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탈모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던 옛날 막 생각이 막 들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멋있게 변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.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나 뭐 이렇게 자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낮아졌었는데 하고 나니까 대박이다. 여러분 이제 눈물을 글썽기고 있습니다. 야, 네. 저의 헤드윗과 우리 실장님의 손 기술이 합쳐져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이 헤어스타일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감동 현장입니다. 자! 네, 마무리가 다 돼서 셀카도 막 찍고 하셨던데 네. 어떠신 것 같아요?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기분 좋아요? 원하시는 네. 스타일 나오신 것 같아요? 네, 시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머리 너무 이뻐요. 네, 지금 완전 진짜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네. 또 감사드리죠. 또 많은 업체들 중에 또 저를 찾아주셨다는 게 선택받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네. 뿌듯하고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아무튼 이렇게 모일컴 출연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윙님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모일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좀 괜찮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